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한선주 인생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진실 같은 거짓을 원하죠. 죽이거나 아니면 죽는 것? 그것만이 이 전쟁의 유일한 탈출구겠죠. 윤미라 씨 아직 수술 중이랍니다. 한선주 씨, 윤미라 씨를 칼로 찔렀습니까? 아닙니다. 윤미라 씨 상해 범죄 현장에서 한선주 씨가 목격됐고 범행 도구까지 들고 있었는데 본인이 아니다. 상해 치사로 가느냐, 상해 치상으로 가느냐. 한선주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선주 씨!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끝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념 케이크 커팅은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파트너인 한선주 해술재단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보.
이보세요, 한선주 씨. 신명섭 인생의 여자는 온리 당신뿐이거든요. 내가 더 고맙지. 당신이 내 아내였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신명섭 사장님. 용건이 뭡니까? 영원피역 다시 하청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만 뻥긋하면 아시잖아요. 사장 취임하자마자 잘리셔야 되겠습니까? 하청, 드리죠. 아니, 그 말 진심이십니까?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잘 해결됐어. 이제 다 잃었네, 당신. 회장이 돼야지. 나 있지.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 나 아이 갖고 싶어. 아니, 가질래. 당신 부담 갖게 하지 않을게. 나 혼자 키울 거야. 네가 이러면 우리 관계 계속할 수 없어. 나중에. 좀 더 있다가 내가 원하는 걸 모두 갖게 되면 그때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때까진 내 말대로 해야 돼. 알았어. 착하다, 우리 미람. 어, 여보. 어디야? 아, 여기 2차 왔는데. 아, 사람들이 나주 줄 알았네. 당신 먼저 자. 당장 와. 어, 여보. 타. 윤미라, 당신이 어떻게 나를 배신해? 무슨 말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주야, 내가 널 두고 딴짓할 사람을 보여?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야? 숨기다니, 뭘?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짐식들 너희 둘! 비상계단에서. 하청업체 직원이었어. 실수였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사고 같은 거라고. 뻔한 레퍼토리 집어치워. 딱 한 번. 정말이지, 딱 한 번의 실수야. 딱 한 번의 실수? 칭찬이라도 해줄까? 물론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고. 근데 그 여자는 정말이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 내 실수 인정해. 정리할게. 정리하면 되잖아. 선주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바람을 왜 바람이라고 하겠어. 그냥 지나가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우리한테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정말 역겹다. 당신. 선주야.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언니, 미라시 그 사람 마지막 이별 여행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수 여행. 근데 왜 헤어지지 못했던 거야? 제가 약을 먹었거든요. 사람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아주 간땡이가 없구나. 다시 말해봐. 우리 부모님이 피땀으로 세운 공장이야. 삼촌 거 아니라고. 네가 네 손으로 도장 찍어서 나한테 넘겼잖아. 우여곡절 낼 거고 삼촌한테서 다시 공장 찾아올 거야. 뭐? 소송?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뭐 하자는 겁니까? 신정문. 힘들 때 만났어요. 서로가 힘들 때. 서로가 힘들 때. 그 사람하고 나 2년 됐어요. 만난 지.
2년 동안 만났다고? 네.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게 아닐까요? 완벽한 부인한테 어떤 실망도 안겨주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조차 함부로 못하는 숨막히는 부담감. 남편 몰래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 잘난 척하는 여왕님.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있을 때 비로소 편히 숨이 쉬어진다고. 참 딱하고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만 갈게. 알게 된 건가? 빅토리아 런칭쇼 그때 여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를 퀸스클럽에서 또 만났어. 윤미라. 그 여자가 당신 불륜 상대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결론은 하나야. 이혼해.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나한테 가정이 전부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2년이나 지속되니 당신은? 빼내려고 했어, 여러 번. 근데 그때마다 그 여자의 집착이 지금까지 오게 한 거라고. 이번엔 정말로 정리할게. 그 여자가 뭐라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러니까 선주야, 이혼 서류 보낼게. 애들 생각은 안 해? 뭐라고? 우리 이혼으로 애들이 받을 고통은 생각 안 하냐고. 더러운 그 입 닥쳐. 당신 기어이 우리 애들을 당신하고 처제처럼 만들고 싶어? 당신 어쩔 거야? 마음 연인 우리 태용이가 혜림이처럼 엇나가면 당신 어쩔 거냐고. 야, 심리에서 이 미친 개자식아! 난 엄마 아빠 이혼하면 확 죽어버릴 거야. 감사합니다.
당신은 맹목적이던 당신에 대한 나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어.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남편으로서의 신명섭은 이제 없어.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줄 거야. 하지만 또다시 당신이 날 실망시킨 일이 생기면 그땐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당신과 이혼할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나 믿어도 돼. 나도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당신 말 착하게 잘 들을게. 약속해.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저기 나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짜잔! 그만해. 뭘요? 네가 만나는 남자 내 남편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웃어. 웃겨서요. 언니가 말했잖아요. 그 남자 부인이 되라고 나한테. 뺏어서라도, 훔쳐서라도 신명섭 그 남자 가지라고 그랬었잖아. 미안한데 나 그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언니. 언니 말대로 그 남자 없인 살 수 없고, 그래서 신명섭 그 남자 가지려고. 야!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남의 남편 후려낸 년이 뭐가 그렇게 떳떳해? 그래, 내가 미친년이다. 내 남편하고 노란년 년인지도 모르고 친동생처럼 여겼으니, 그런 년한테 내 남편 가지라고 했으니 내가 미친년이야?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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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주 언니. 여기를 또다시 미라 씨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 내가 그랬지. 그 남자 가지라고. 네. 그 남자 부인이 되라고 했었죠, 언니가.
경솔했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세상엔 해서는 안 된 일들이 있어. 남의 가정을 깨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아들었으리라 믿어. 방향제 냄새가 역하네요. 생각해봤는데요. 저 그 남자랑 못 헤어지겠어요. 이제 그만 좀 까불어. 다 알고 있잖아, 신명섭이 내 남편인 거. 네. 그런데 근데 안 되겠어요. 뭐? 왜냐면 저 임신했거든요. 화목해 보이는 사진이네요. 점이소가 쇼윈도였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뭐라고들 할까? 궁금하네요. 이 도시에